네, 오늘은 세븐나이츠워 랭킹 1위분 섭외했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현재 랭킹 1등 승률 97%죠? 와, 92승 2패. 덱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브를 쓰는 방덱인데요. 뒷줄에 이브 로지, 앞줄에는 플라튼, 루디, 클레미스죠. 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브 66강이고요. 장비는 방무의 약공, 반반, 각성 억압의 건능, 반격, 각계증, 효공증이죠. 잠재는 반격의 약공에 딜뽕으로 했고요. 다음 로지 맥강이고, 장비 잠재 플라튼 맥강, 장비 잠재 루디 맥강이죠. 장비 잠재 클레미스 역시 맥강입니다. 장비고 잠재죠. 자, 결정 가보죠. 자, 이거 방덱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상대덱은 공덱이네요. 이브 트루드 공덱. 자, 첫 스킬 뭐죠 이거? 어우, 최애 두알. 오히려 방금 맞고, 상대도 이브가 있네. 자, 이브. 야, 진짜 셉니다. 자, 오른쪽 써야죠. 딜뽕 상태. 야, 데미지 거의 뭐 비슷하네요. 휙. 저 근데 제압. 자, 이런 후방 제압 걸리죠. 자, 이브. 이야, 살았고, 반격 치면서 일단 제압 벗겨냈고, 자, 암호로 무효화 좀 잡고요. 각성 스킬 똑같습니다, 스킬이. 이야, 와, 녹았어요. 근데 전부 다 부활. 공격보다 방대 그래도 유지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잭 스킬 쿨증. 자, 하지만 쿨증 잠재 로지 위스킬 좋습니다. 제압 상태라 데미지는 안 들어가겠죠. 이 폭검은 이제 방덱전 겨냥해서 넣은 건데, 야, 제압이 진짜 많네. 트루드 제압에, 이거 방격 제압에, 피어 고뎀 잭 잡습니다. 반격이 안 돼요. 자, 폭검 쓰고 각성 스킬 가야죠. 그러면 부활의 부활 결정. 아, 애초에 이게, 야, 이게 이브를 방대게 쓰는 게 그냥 원 딜러로 이제 혼자 딜러 없고 반격하고 이런 느낌, 나머지는 약간 좀 수비해주고, 네, 버텨주는 역할, 그런 건 같죠. 자, 스킬 쓰는데, 아, 이게 아쉽게 근데 지금 제압 상태. 제압 메타가 상당히 극혐이긴 하거든요. 공격을 해도 딜이 안 들어가니까. 자, 근데 버티기만 해도 우리가 유리합니다. 플라틴에 피가 고뎀이 있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야, 이것도 부활. 반격, 와우, 뭐야. 오늘 잡아줬고. 자, 로지가 스킬. 확실히 이브랑 같은 열, 스킬이 잘 나갑니다. 그렇죠. 야, 즉사로 잡은 느낌. 여포 트루드 끝. 자, 마지막은 루디 평타. 야,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공덱 잡습니다. 한번 더 가보죠. 이번에는 아이고, 방덱 대 방덱전 나왔고요. 상대는 주다스 방덱. 자, 이분 먼저 스킬. 근데 방덱전에서는 스킬 써도 이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긴 하거든요. 후반까지 또 봐야 되는데. 자, 신화 스킬 폭검을 이용하면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면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루디 방패. 뭐 자리 바꾸기도 하고, 뭐 로지도 스킬 쓰고, 뭐 이렇게 하겠죠. 왔다 갔다. 오, 상대 주다스. 연쇄. 와, 오히려 피가 고뎀이 더 아프고, 제압을 걸어 놓습니다. 폭포 해고 불가. 자, 근데 아까 제압 걸어 놓지 않았나? 그럼요, 개꿀. 또 제압 걸어 놓습니다. 이야, 진짜 좋네, 이브가. 와, 이브가 방금 걸어도 좋으니까 어느 덱이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타 나가면서 클레미스 잡았고, 부활. 오, 근데 3번 공격. 근데 자리가 바뀌어서 이거 이브가 조금. 이야, 로저 죽었네.
진짜 징그럽네요. 계속 일어나는 게. 근데 주자스 뭐 스킬 쓰면은 계속 제압만 걸리니까 재미 들어오지도 않고요. 안전합니다. 피어 고댐. 또 제압 또 걸었죠. 야 이게 뭐야. 버티면서 또 죽사하면은 죽사 걸릴 수 있고. 네. 야 이걸 반복입니다. 질 수가 없네요. 그냥 괜히 승률이 높은 이유가 있겠죠. 자 그 피가 좀 깎이긴 했는데 폭검. 어? 자 갑자기 피가 좀 많이 까졌습니다. 네. 오 고댐. 자 남은 시간 1분. 갑자기 이야 터졌어요. 하지만 부활 양쪽 다 부활. 플라툰도 플레미스도 부활. 자 스킬 쓰면 책 치울 수 있죠. 그렇지. 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코르 장군단 마인드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상대를 잡으면 부활하면서 피가 차거든요. 야 이게 와 뭐야 루디가 아예 끝났네 그냥. 와 이브 스킬. 어 고댐 먹긴 했지만 야 시간 다 썼습니다. 마무리 되네요. 결국 상대를 잡을 수는 있네. 그래요 방덱전입니다. 자 이번에 친대로 랭커분 섭외했습니다. 이브 겔리두스 공덱인데요. 와 5맥강입니다 전부 다 맥강. 자, 가능할지. 이브 데미지도 엄청 셀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이 스킬 승도 마찬가지. 야 딜뽕이라 데미지 더 쓸 것 같은데. 와 진짜 셉니다. 실명. 오 실명 들어가면서 이 스킬 쓰면은 뻘 스킬 될 수도 있죠. 제압 추이 성강. 자 과연 아 풀렸나 스파이크 때문에. 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반격 제압 걸었고. 자 이게 제압으로 멈추게 해도 스파이크 풀 수도 있네. 와 이야 잡았어요. 박테라 겔도 나왔고. 네 감성 스킬. 자, 실명 때문에 빗나감이 좀 많이 떴습니다. 어 좋습니다. 이겨줘. 오, 제압까지. 와 진짜 좋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이브 스킬. 이건 어느 덱에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범용성이 뛰어납니다. 잭 잡았고 겉대라 겔두. 와 진짜 이야 너무 센데. 체력 회복해야죠. 우리 방패 죽으면 안 됩니다. 어, 연쇄. 어, 왠지 연쇄 될 것 같은데. 와, 버텼어요. 오히려 반사로 오히려 잡았고, 상대를. 로지 스킬 걸어보지만, 제압 상태이기 때문에 데미지는 안 들어가고. 다시 한번 제압. 와, 제압이 진짜 괴롭네. 제압 메타 진짜 극혐이거든요. 반사. 폭검으로 겔두를 야 잡습니다. 자 이득이죠. 우리 사망 공격으로 겔두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야죠. 자 과연 야 뭐야 누구 잡은 거야. 파이를 잡았네. 자 근데 이것도 뭐 끝났죠. 그냥 반각이 없기 때문에 데미지 안 막힐 겁니다. 엄마 안 까져요. 자 결국 시간 다 써서 이겼네요. 안녕.